여기 세 번째 영양 지원 들어가도록 할게요. 영양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표를 먼저 보시면은 경장 영양하고 정맥 영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장을 이용하겠다는 거고요. 하나는 정맥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강으로 음식을 일반적으로 이제 섭취를 하잖아요. 입으로 먹고 식도를 지나서 그다음에 위를 지나서 음식물을 모아 두었다가 그 다음에 보아보세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소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소장의 길이가 6 내지 7m예요. 네, 소장이 6에서 7m인데 약 25cm 정도에 해당이 되는 처음 시작 부위를 우리가 십이지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3m 정도에 해당이 되는 곳을 우리가 공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맨 아래 부분을 회장이라고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영양소의 소화 흡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공장하고 회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공장 회장인데 그래서 내가 공장 회장에서 소화 흡수를 시킨 다음에 충분히 소화 흡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찌꺼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다시 대장으로 가서 대변을 통해서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먹어. 이거는 내 몸에 있는 장을 그대로 이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경장 영양법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나는 입으로 일상적으로 먹었다. 입구. 입으로 일상적으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구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득이하게 치아가 다 손실이 돼버렸어. 그 다음에 입안에 염증이 너무 심해서 음식을 씹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목구멍이 다 다쳐버렸어. 식도가 너무 아파서 식도로 음식을 내려보내기가 너무 힘들어. 그 다음에 위가 너무 허려서 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위가 다 빵꾸가 나 있어. 위궤양이 너무 심해. 그 다음 십이지장 궤양이 너무 심해서 십이지장도 다 빵꾸가 나 있어 라고 하더라도 공장 회장이 기능을 한다면은 전혀 장을 안 써버리게 되면 장이 퇴화를 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장에서 여러가지 이제 육모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소장벽에서 여러분 진자 운동하고 이랬던 기억나시죠? 소장 육모를 통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육모를 통해서 소화흡수를 시켜야 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팔, 다리 이런 깁스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오래 해도 6주인 거 보통 4주에서 6주인데 6주를 넘어가진 않아요. 6주 이상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 굳어버려요. 재활치료가 안 돼. 그래서 왜 6주 정도 지난 다음에 허벅지 보면 허벅지가 안 쓴 쪽은 허벅지 종아리가 완전 가늘어져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육을 안 써서 근육이 퇴화가 돼버린 거거든요. 저도 장딴지를 좀 묶어놓을까 봐요. 그걸로 종아리가 좀 가늘어질지. 아무튼 극단의 방법으로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우리 몸은 안 쓰면 바로 퇴화를 해버리기 때문에 장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이 육모가 짧아져 버리게 돼요. 짧아져 버리게 되면은 중간 사이사이에 간격이 뜨게 되면서 세균의 침입이 심해지게 되고 염증이 많이 오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몸이 조금이라도 기능을 할 수 있다면은 음식물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구강에 문제가 있어서 식도에 문제가 있어서 위에 문제가 있어서 십이지장에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코로 관삽입을 해요. 코 안으로 관삽입을 해서 그래서 코비를 써서 가능하다면은 삽입을 해서 이 사람한테 위까지 음식물이 들어 위가 기능을 한다면은 위까지 이 음식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비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위가 빵꾸가 나 있네 위에 음식물을 넣어줘봤자 새버릴 수가 있어 라고 한다면 더 떨어뜨려서 B12지장 더 떨어뜨려서 B공장까지 내려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코에 항상 관이 걸려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이 관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요즘은 웬만하면 여러분들 개복수술 안 하는 거 알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 사용한 수술은 본의 아니게 내가 수술을 해야 돼. 그래서 열어야 돼. 내 장을 열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쭉 찢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복강경 수술이라 해서 배꼽 아래쪽으로 들어가요. 배꼽 아래로 해서 이제 들어가서 안에서 내부에서 수술을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거든요. 최대한 수술 부위를 줄여요. 근데 부득이하게 이 사람이 이제 몸을 개복을 열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위쪽에 꽂기도 애매해. 그러면은 애초에 몸을 열었을 때 몸 바깥에다가 그냥 위쪽으로 관을 삽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몸 바깥쪽에서 바로 공장 쪽으로 관을 삽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을 꽂아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조루술이라고 해요. 애초에 밖에서 관을 삽입해버리는 경우를 위쪽으로 꽂으면 위조루, 공장으로 꽂으면 공장조루라고 해요. 근데 이건 열어야 되잖아. 이 방법이 아니라 최근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얼굴이야. 환자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람을 누여.
누이고 나서 이 사람 입을 통해서 호스를 들여보내. 그러면 우리가 갈비뼈들이 있잖아요. 갈비뼈 안쪽으로 장기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위 있는 데까지 관을 내려보래.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뼈들이 있을 거고, 우리 몸에. 그러면은 여기 안에 그 관을 삽입을 한 다음에 바람을 막 넣어. 그래서 위를 최대한 부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내시경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뼈하고 뼈 사이, 그러니까 최대한 내 위가 이제 부풀게 되면은 이 뼈하고 뼈 사이를 통해서 뼈 있는데 찌르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쪽에다가 바깥에서 그대로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꽂는 방법을 큰 수술 안 하고 그냥 밖에서 찔러버리는 방법이잖아요. 이거를 피부를 통해서 내시경으로 보면서 위로 꽂았다라고 해서 이거를 경피적 내시경 위루술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은 이제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한대요. 굳이 큰 수술하지 않고 그냥 보면서 바깥에서 피부 쪽을 이용해서 삽입을 해버리는 방법으로 해서 여기 위에다 꽂아주던지 아니면 공장에다 꽂아주던지 이렇게 이제 찾아서 이제 거기를 꽂는 방법을 피부를 통해서 내시경을 보면서 꽂았다라고 하는데 자, 봐. 우리가 임상 영양 시험까지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방법을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로 코를 통해서 위로 내려갔든 밖에서 직접 관을 꽂았든 피부를 이용해서 꽂았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입을 통해서 먹지 못했고 꽂아서 관을 통해서 음식물을 넣어준다라고 해서 경관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관. 관삽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지금은 나도 많이 못 봤는데 옛날에는 병원에 입원하면은 그 깡통에 캔에 들어있었던 잣죽, 흑임자죽, 무슨 죽 있었잖아요. 그 죽 종류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다 경관금식액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집으로 퇴원을 했는데 집에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입으로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경우에 집에서 일일이 음식을 만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 캔 종류에 해당이 되는 죽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경관금식액으로도 사용 가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야. 장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입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먹는 방법을 경구법. 부득이 상부소화관 쪽을 이용을 못하는데 어떻게든 공장회장이 기능을 한다면 관을 삽입해서 음식물을 넣어주는 법을 경관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경관 같은 경우에는 관을